네, 저희 모란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5차 대응 발표를 맡은 모란팀의 엘리 위디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은 저희 페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부터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모란은 모임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모임을 조금 더 즐겁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투표 기능과 약속자기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레벨에서 시작할 때 회의를 하면서 리스트업한 목록입니다. 저희는 큰 기능을 추가하기보다는 약속자기 투표도 프로필 관리, 사용자 이름 추가 등 사용자의 사용성에 맞는 기능들을 추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레벨 3때좀 소홀히 있었던 리필링과 성능 최적화도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파일에 대해서 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린다 프론트에 관통하는 기능으로 약속잡기 투표 운동 기능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백엔드의 경우에는 먼저 도메인 재설계는 이게 작업 단위가 조금 커가지고 다음 스프린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퀄리 튜닝이랑 토크 설정은 이번 스프린트 때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의 경우에는 코드 포메이션을 재정의하고 코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어 사이즈에 대응도 하고 성능 최적화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업한 목록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크 설정을 위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성능 테스트에서 도량을 읽는 부분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사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서버 메모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보안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성능 테스트 도구로는 JMeter, mGrinder, 그리고 K-SIS를 고려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mGrinder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루비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용이했고요. 그리고 레퍼런스도 많아서 엔그라인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희 시나리오는 이렇게 6가지의 요청을 보내는 걸로 시나리오로 했는데요. 먼저 약속자키의 목록을 조회하고 그리고 생성한 뒤에 약속자키를 한 번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가능 시간을 선택하고 추천 시간을 조회한 뒤에 약속자키를 삭제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과속 유저는 99명으로 설정을 했는데 저희 우체국 크루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설정을 하여서 99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엠그라인더 성능 테스트에 대한 결과 표입니다. 스레드가 5일 때는 TPS가 40 정도 나왔고 평균 요청 처리 응답 시간이 0.4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드가 10개가 넘어서 저는 TPS는 대부분 60 정도로 이렇게 일정하게 나왔는데 요청당 처리 시간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 하나를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노란색 숫자들은 저희가 설정한 메시 스레드의 숫자고요. 먼저 CPU 사용률부터 보시면 이렇게 10부터 150까지 어느 정도 CPU 사용률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계열 순서로 된 그래프인데 앞으로의 지표에서도 이 시계열 순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선을 그어주고요. 다음은 이 활성화된 스레드의 숫자입니다. 이것도 스레드의 개수에 맞게 저희가 예측한 대로 활성화된 스레드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히카리 DB 커넥션 풀의 상태인데요. 저희의 DB 히카리 풀 커넥션 풀은 일단 그 기본인 10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가 10일 때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 선이 펜딩 되는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요청의 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0부터 이렇게 스레드가 늘어날수록 펜딩 되는 숫자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청 대기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것도 스레드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 노란색 선이 맥스 최대에 걸린 요청 시간인데 이것도 스레드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요청 대기 시간은 최대 요청 시간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표들을 종합해 봤을 때 TPS는 동일한데 요청량 처리 시간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환경 스레드에 몰려 있는 요청이 이렇게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균 요청당 대기 시간, 응답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스레드의 숫자는 10개로 설정하는 판결을 했고 맥스 커넥션 수는 최대 저희가 가상 미사를 99명으로 설정을 했는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400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세트 카운트는 현재로서는 큰 지표 사항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지표 대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엘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API 성능 개선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용성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 백엔드 입장에서는 API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개선을 하려면 먼저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퍼포먼스 모니터를 구현을 함으로써 다음에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요청 시간의 경우 필터를 이용하였고요. 그리고 JPA에서 쿼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JDBC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쿼리 개수와 쿼리 시간은 그 부분에서 착안해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로그 파일로 데이터를 출력을 했으며 추가적으로 슬랙으로도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네 가지 포인트를 잡고 쿼리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필드 기반으로 조회하던 쿼리를 엔티티 기반으로 조회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제거해 쿼리 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고요. 두 번째로 단건 처리되던 부분에 배치 처리를 적용해서 쿼리 개수와 시간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레이지 로딩 설정을 사용하는 부분에 N 플러스 1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패치 조인을 적용해 이너 조인 하나를 사용하는 쿼리 하나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를 적용을 해서 쿼리 시간을 개선했는데요. 최대한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 키를 사용해서 조회를 하도록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른 인덱스가 걸리지 않은 필드로 조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덱스를 추가로 생성해 적용함으로써 쿼리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표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평균 데이터를 살펴보면 요청 처리 시간의 경우 8배, 쿼리 시간의 경우 140배, 쿼리 개수의 경우 7배 정도 개선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능 개선 대상은 특수 생성 진행, 약속 잡기 생성 진행과 같은 주요 기능들로 잡았고요. 다음 성능 측정 지표는 라이트하우스에서 측정을 해주는 지표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라이트하우스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측정이 쉬워야 좀 더 자주 측정을 하면서 개선도 더 자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이트하우스로 잡았습니다. 저희 성능 최적화 작업을 총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소스 코드 조립입니다. 저희는 이 엔진엑스에 GZIP을 적용을 해주어서 소스 코드 크기를 줄여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GZIP이 잘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한 것만 요청함입니다. 저 페이지마다 필요한 소스 코드만을 불러오기 위해서 웹팩과 그리고 리액트에서 제공해주는 레이즈 함수를 사용을 해서 코드 스플리팅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건 매번 새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희 조들끼리 프론트끼리의 그 캐시 정책을 따로 세워서 같은 건 매번 새로 요청하지 않고 캐시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캐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듯이 캐시 유효 기간을 최대 1년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유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되면서 이름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포를 할 때마다 재검증 과정이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는 이렇게 웹페이지를 최대 1년으로 정해졌고, 그 다음으로는 HTML 파일입니다. HTM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index.html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일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되더라도 항상 파일 이름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켓시를 적용을 해주어서 재검증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최소한의 변경만 일으킵니다. 레이아웃 시프트를 방치를 해주었는데요. 여기 왼쪽에서 보이시듯이 처음에는 레이아웃 시프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레이아웃 시프트가 발생을 하는 것을 레이아웃 시프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컴포넌트 리렌더링을 방지해주었는데요. 투표 신청 페이지와 약속 진행 페이지에서 불필요하게 리렌더링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창에다가 입력을 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는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메모이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리렌더링을 방지해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개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 생성 페이지, 진행 페이지, 약속 잡기 생성 페이지, 진행 페이지를 이렇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데모를 할 텐데, 제가 모든 기능을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을 거고, 이번 스프린트에서 추가적으로 도전한 기능만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약속 잡기 결과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결과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약속 잡기에 대해서 추천 알고리즘을 저희가 진행을 해주어서, 시간을 추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공동 1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마감 이후에도 공동 1등이 존재를 할 때는 그 공동 1등에 대한 질투표를 진행을 할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 마감을 하면 이 마감이 됐다는 순례 관련도 잘 뜨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서 공동 1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1등에 대한 재투표를 만드는 기능에 대한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제가 이전에 구현을 했던 투표 기능으로 연계가 되어서 1등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을 할수 있는 투표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감 시간을 설정을 해주고 투표를 만들면 1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페이지가 그래서 저희 5차 데모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